스치듯 보낼 사람이 뭐야 이름 왜 이렇게 잘해 누구야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았어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역시 대단해. 역시 대단해. 잘하는데? 수 있나 멀고만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 행복할 테니 아유 야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도 예. 돼요? 네, 비밀 병기예요 예. 그루브가 와 장난이 아니네 예? 예, 정말 나도. 대단한 친구인데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예.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3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오늘 과연 몇 분이나 3번이 진짜 래퍼라고 생각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강선이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는 SM이야 SM. SM 못 당해. 아 SM 못 당해. SM 못 당해. 저는 사실 아까 그 잘못된 만남 블루셨을 때가 너무 약간 좀 막 제시 씨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가지고. 네. 내게 뭐라 하지 마 우리 한 일이나 해. 그 싫어 왜 I get it popping and I'm living the. 이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이를 갈고 나오신 래퍼가 아, 그렇죠. 그거예요. 네. 나는 생각을 좀 욕심 많은데 다재다능한. 일단 뭐 김구라 씨가 욕심 많고 다재다능한 아 이렇게 욕심 많을지 몰랐네 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욕심 많을지 몰랐네 하셨잖아요. 박슬기가 자신감이 붙었다. 박슬기가 자신감이 붙었다. 박슬기가 자신감이 붙었다. 역시 의심의 끈을 아직도 안 놨어 박슬기 지난주에 굉장히 맹활약하고 돌아가서 지금 거의 막 우리를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갖고 논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어서 우리 김현철 씨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래를 잘하는 래퍼일 것이냐 아니면 랩을 잘하는 싱어일 것이냐 근데 그 노래 실력을 갖고 싱어가 안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 예, 정도로. 예. 오늘 보여준 바이브레이션하며 음의 그 튠 정도가 네. 완벽해요. 대박이긴 한데요. 대박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은 싱어라고 봤죠. 아 너무나도 완벽하다. 예,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엄연경 씨에게 묻겠습니다. 엄연경 씨에게 묻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시는 분이세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뜻은 몰랐습니다. 라는 뜻과 같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물어보라고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김현철 씨, 엄연경 씨가 당신의 뮤즈입니까? 오늘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히어로분들 잘 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3번 분이 래퍼가 아니라면 슈퍼히어로 사상 최초로 히어로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승을 해서 히어로가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전자분들에게 200만 원이 돌아갈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슬기면 진짜 대박이야. 제발 슬기 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랩할 때는 진짜 래퍼 같았어요, 3번이. 어. 아니 노래를 잘하면 래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 아 노래 너무 잘했어. 근데. 심지어 마지막 노래 누나 거야. 어 맞아. 우리 주인공이라 주인공. 뛰어 타겠다. 오라 오라. 바이브레이션 봐봐, 이 안정됐잖아. 강타 씨가 사랑에 빠질 만큼 매력적이라고 하고 케이윌 씨는 자신감이 붙은 박슬기 씨라고 한 3번 도전자의 정체는 진짜 래퍼일까요? 3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3번 도전자의 정체는 진짜 래퍼일까요?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보컬리스트 손승연 씨였습니다. 스치듯 보낼 사람이 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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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맞춤 성격이야. 오 좋네. 오 오 계속 맞아. 눈이 안 좋아서 가수야 가수 가수야 가수.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았어. 일부러 저렇게 불렀어 쟤. 아프게 지켜보네요.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와! 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쯤은 말을 들어줘야지. 자, 3번 도전자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승현. 일단 잠깐만요. 네, 우리 케이윌 씨가 손승현 씨한테 네네. 박슬기 씨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케이윌 씨 지금 안녕하세요. 박슬기 씨라고 하셨었는데. 아니, 손승현 씨는 대한민국 보컬계로 치면은 타노스죠, 타노스. 네, 진짜 이분을 일단 장풍을 뱉으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분인데 되게 많이 숨겼던 것 같고 네네. 앞으로 저에게 박슬기의 노래는 손승현급이네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얘기예요? 아 근데 너무 감추셨어요 되게. 그냥 박슬기가 아니라 자신감 붙은 박슬기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방금도 자. 장막이 네네. 거치기 전의 노래와 거친 후의 소리를 아예 다르게 내요 지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몰랐지. 제가 굉장히 장윤정 선배님 트로트를 좋아해가지고 네. 네,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는데 제가 트로트를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니까 최초로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숨기면은 손승연이라는 것을 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예 저는 예측도 못했고요. 근데 심지어 그 중간 중간 꺾임까지 다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아 가수구나 했는데 다시 1라운드로 넘어가면 랩펑크. 그렇죠. 네. 2라운드로 넘어 가수인데. 근데 지금 까딱하면 우리 선택할 뻔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 3번 이제 선택하는 줄 알고 여기 제작진분들께서 의자를 빼주셨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4, 5번을 딱 선택하셔서 의자 다시 넣어주셨죠. 어머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그렇고 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랩은? 아 랩은? 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랩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얼굴 보는 상태에서 랩을 한번 해봐요. 자 랩 한번 들려볼까요? 예! 뜨거운 박수로! Let's get it! 제가 그 기풀기 때 들려드렸던 거. 네네. 네, 네 그러면은 Wing my bear. 어떠니들은 얼짱의 노예 어떠니들은 학점의 노예 느슨한 넥타이 직장인들은 몇 달치 밀린 월급의 노예 와 네. 네. 우와 야. 딕션이 래퍼야 저 부분에서 이걸 마지막에 들었으면 다 쓰러지는 건데 와, 와. 저때 제시인 거 래퍼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손승현 씨였습니다 뜨거운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깝다 진짜 래퍼를 찾아라는 히어로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인정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 300만원 이뤄낸 돈은 저희한테 너무 과분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진짜 멋있게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진짜요?